돈 낸 거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들의 중간값을 알려주는 남자 중간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촌 허니콤보를 5개 지점에서 주문하여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량은 860g에서 970g, 조각수는 22조각에서 25조각으로 차이가 났고, 교촌 매장에 붙어있는 25컷의 홍보물을 보면서 만약 정량이 있다면 25조각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3에서 25조각이 있으면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교촌치킨 점주님들부터 아르바이트생분들, 그리고 교촌치킨에 직접 닭을 납품하는 도계장 직원분들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의 의견들을 쭉 보면서 저는 닭에서 치킨이 되는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촌치킨 본사에서도 직접 연락을 주셨고, 지난 영상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두 가지. 첫째, 교촌 허니콤보가 지점별로 개수가 다른 이유. 둘째, 교촌치킨은 25조각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허니콤보의 개수가 지점별로 달랐던 이유. 닭은 소나 돼지처럼 일정 부위를 잘라서 중량을 정확하게 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닭마다 중량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작업할 때 최소 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중량 기준을 880g으로 잡으면 880g 이상인 것만 공장에서 받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 표기를 880g 이상으로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허니콤보를 주문했을 때 지점별로 개수가 달랐던 것이고, 또 같은 지점에서 주문을 한다 해도 주문할 때마다 개수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촌치킨은 25조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조각은 한 마리 메뉴 오리지널 기준입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교촌 오리지널, 교촌 허니 오리지널, 뭐 레드 오리지널, 이렇게 오리지널이 붙어있는 한 마리 메뉴만 25조각이었는데, 작년 12월부터 등뼈와 다리의 커팅 방식을 변경해서 21조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자르던 걸 그냥 안 자르는 걸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중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지만 콤보가 아닌 오리지널은 21조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 허니콤보는 다리와 날개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닭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아닌 880g 이상이 되면 지점으로 포장이 돼서 나간다. 둘째, 교촌은 25조각이었는데 자르는 방식이 변경돼서 21조각이 되었다. 단, 이건 콤보가 아닌 오리지널 한 마리 메뉴에만 해당이 된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두 조각 차이 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다섯 조각 차이 나는 건 사실 좀 의아한 거예요. 지난 허니콤보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19조각, 20조각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계장에서 일하셨던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뭐 교촌, BHC, BBQ, 뭐 또레오레 등등 다양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닭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한두 조각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네다섯 조각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가공장에서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조각을 내서 오차 범위를 50g 정도로 잡고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근데 여기서 50g은 무조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없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0g 이상이 돼야지만 가져가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밀봉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이제 해서 뭐 이물질 등이 있는지 다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것만 라인을 타고 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교촌은 무게, 조각수, 조각 모양, 잔털, 내장, 이물질 등 관련 보고서를 매일매일 받고 담당자도 일주일마다 와서 가공 라인을 다 확인하고 지켜보다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들보다 담당자들이 훨씬 깐깐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치킨은 주로 교촌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가니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본사에게도 했습니다. 아니, 본사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가
치킨을 받았을 때 다 일일이 중량만 재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중량을 어쨌든 맞추면 그래도 최소 몇 조각에서 최대 몇 조각까지의 그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지 않겠냐,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날개 다리만 사용하는 콤보, 스틱, 윙 메뉴의 경우 13에서 15호 닭을 사용합니다. 부분육은 해체되어야 하는 닭이 많아야 하기에 여러 호수의 닭이 사용되고, 여러 호수의 닭을 해체하기 때문에 부분육도 중량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허니콤보의 경우 일부 오차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22에서 26조각 사이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각수는 제품 품질 개선이나 리뉴얼을 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22에서 26조각 사이가 적절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걸 보면은,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허니콤보의 경우에는 다리와 똥글이 각각 6개를 넣고 윙봉을 5개씩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량이 미달이 되면은 윙이나 봉을 추가해서 중량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허니콤보 영상 댓글 중에 저는 다리가 2개만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여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정당한 컴플레인 사유가 된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리 후 중량은 최소 몇 그램이 되어야 될까요? 본사에 나와 있는 조리 전 880g 이상은 생닭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튀기면은 수분이 빠져서 중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닭 무게로 판단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봤을 때 조리 후에 최소 몇 그램 이상이 돼야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물인 특성상 원육마다 빠지는 수분의 차이가 있어 조리 후 중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700g 이상이면 적정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제외한 무게가 700g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박스 무게는 80g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치킨을 받아서 그냥 박스채로 쟀을 때 780g 이상이 되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박스채로 중량을 쟀을 때 평균적으로 904g이었거든요. 약간 너무 좀 하한선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달 스티커는 언제 개선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2019년 12월 28일에 이미 제작이 완료돼서 각 지점으로 공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전 버전의 재고가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 개선된 스티커가 사용되는 시점은 지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교촌 허니콤보는 중량을 기준으로 공장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조각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2에서 26조각 사이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각이 조금 부족해도 700g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촌 오리지널은 자르는 방식이 변경되어 25조각에서 21조각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교촌 허니콤보 후속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게 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치킨 중량을 고지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교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들 공식 홈페이지나 그 외 어디에서도 적정 중량 그리고 개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평균 중량과 개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촌 허니콤보 영상을 통해 실제로 정량을 지켰지만 오해받으셨던 모든 교촌치킨 점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 중간남은 프랜차이즈들이 지점별로 맛과 양이 다르니 평균적인 양 정도는 알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컨텐츠입니다. 다만 이번 교촌 허니콤보 영상을 만들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려야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점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본사 또는 점주님들께 직접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낸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